이제 본을 뜨는 거와 디지털로 스캔하는 거의 차이는 뭐냐? 가장 좋은 거는 정확하다는 겁니다.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둘다 똑같이 제가 세 케이스를 해봤다고 했잖아요. 전부 다 스캔한 게더 정확합니다. 세 케이스 해보니까 뭐 나머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더 정확하고 시간도 훨씬 짧고 환자분도 훨씬 편하신 거죠. 안녕하세요. 평범한 동네치과 의사 서정욱입니다. 제가 이제 계속 지금 7년 전에 디지털을 시작해서부터 다시 한번 쭉 보고 있는데, 지난번에는 이제 임플란트로 첫 케이스, 두 케이스, 그리고 또 이제 디지털 말하려고의 가장 큰 차이점, 이런 거 설명드렸었는데, 지난번에 임플란트를 디지털로 한 거고,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라운이라고 해서 이 씌운다고 하잖아요. 그거를 처음으로 디지털로 했던 케이스입니다. 이게 참 디지털이 더 좋은 게 뭐냐면, 제가 이제 이 3Shape의 구강 스캐너를 쓰는데, 3Shape이라는 회사에, 여기 그 메인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. 거기 들어가면, 여태까지 제가 했던 모든 케이스가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. 참, 이것도 디지털의 큰 장점인데, 보통 우리가 본을 뜨면은, 본뜬거한번 쓰고 버려야 되는데, 이거는 본뜬 그게 지금 7년, 8년이 됐는데도, 그대로 사이트에 저장이 돼 있어서 제가 첫 케이스가 뭐였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 남아있더라고요. 그래서 참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에 있는 구강 스캐너로 스캔을 해서 기공소나 아니면 어딘가에 이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 전송을 하는 순간 이 회사의 그 어딘가에 저장이 되는가 봐요.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다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첫 번째로 제가 보처를 했던 케이스입니다. 처음에 저도 이 디지털로 해가지고 과연 이게 잘 맞을까? 저도 의문이 됐을 거 아닙니까? 처음 해보는 거니까.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스캔을 했는데 해가지고 잘안 맞으면 어떡합니까? 사실 그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스캔을 할 때도, 이렇게 전체를 다 하게 되면은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립니다. 처음에는 이렇게 전체 다 하는데 막 1시간도 걸리고, 막 30분도 걸리고, 뭐, 왜 그러냐면, 하다가 뭔가 잘안 돼가지고 처음 다시 하고 뭐 이런 뭐든지 처음에 하면 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잖아요. 지금은 제가 뭐 벌써 7년째, 8년째 하기 때문에 진짜 눈 감고도 하는데 가장 큰 의문은 과연 본을 뜬 거와 이게 과연 맞을까?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원래 지금 같았으면은 이 환자분은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.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2017년 사진인데요. 16번, 요거는 충치가 있어서 신경치료를 했고, 네, 이쪽도 신경치료를 했네요. 원래는 한쪽 하고 한쪽 하는데, 지금 뭐 정확하게 저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만, 상황상 한 번에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동시에 양쪽 크라운을 다 하는 거죠. 원래는 한쪽을 하고, 씹어서 괜찮으면 반대쪽을 하고, 지금도 그렇고, 옛날에도 그렇고, 보통 그렇게 하는데, 그때 이 환자분은 어떻게 하루에 한꺼번에 양쪽을 다 했었어야 되는 그런 케이스였나 봐요. 뭐 시간상으로였는지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를 다 했잖아요. 그 아까 제가 얘기하다 많은 게 뭐냐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본도 떴어요. 본도 뜨고 스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세 케이스까지는 두 개를 동시에 다 했습니다. 일종의 투자를 한 거죠. 왜냐면은 기공료라고 저희가 만들어주는 분들한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, 뭐 제가 본뜬 것도 하고 이것도 두 개를 했으니까 이제 비용을 두 개를 내야 되는 게 맞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, 제 기억에 스캔하고 본뜬것 중에 첫세 케이스를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데 세 케이스 전부 다 스캔한 데이터로 만든 기공물을, 보철물을 끼워줬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항상 말씀드렸는데, 이 내용을. 그래서 스캔 데이터가 훨씬 정확하다. 지금 보면은 이 케이스를 여기가 이제 16번, 여기가 26번인데 지금 봐도 뭐 마진도 잘 보이고 피좀 났지만 이거는 이제 트리오스 3라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전 버전의 스캐너로 했던 건데 어쨌든 전체 풀로 했어요. 지금 만약에 하면 제가 이쪽 반을 따로따로 스캔합니다. 두 가지 데이터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왜곡이 발생하고 특히 이렇게 커브가 된 곳은 이 데이터가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, 물론 점점점 기술이 좋아서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,
그렇지만 굳이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디지털에서는 어차피 한 4개 치아만 나오게 스캔을 합니다. 이렇게 4개 치아만 스캔을 해도 충분하죠. 왜냐면 어차피 여기 다 물리고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에서 많이 물리게 하는 건 이미 입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린 상태에서 이렇게 위안의 치아 한 4개 정도만 나올 정도만 여기만 하면 시간도 훨씬 짧잖아요.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는 이제 보철이잖아요. 저는 사실 저 스캐너를 7년 전에 내가 써봐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저는 임플란트만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이런 보철을 이 스캐너로 사용하는 디지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더잘될것 같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어요. 근데 그게 실제로 잘 됐었고 지금 와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? 이제 본을 뜨는 거와 디지털로 스캔하는 거의 차이는 뭐냐? 가장 좋은 거는 정확하다는 겁니다.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둘다 똑같이 제가 세 케이스를 해봤다고 했잖아요. 전부 다 스캔한 게더 정확합니다. 세 케이스 해보니까 뭐 나머지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. 더 정확하고 시간도 훨씬 짧고 환자분도 훨씬 편하신 거죠. 왜냐면은 지금도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고무 찰흙 같은 걸 인상제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물잖아요. 그 이물감도 있고 뭐 저렇게 크라운 하나하나 정도는 괜찮지만 막 전체 다 본을 뜨는 경우에는 구역질도 나고 뭐 입에 뭐 인상에도 묻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지금은 제가 만약에 이거 싱글을 하나 스캔하는데 한 1분에서 2분 정도면 끝나고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제가 뭐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수정하는 게 너무 쉽다는 거죠.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럼 여기 이제 충분히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간격이 충분하구나. 왜냐면은 이 크라운이 들어갈 두께가 보장이 돼야 되니까. 그런데 사실 아날로그에서는 딱 물고 있으면 이 안쪽이 안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그냥 여기다가 뭘 넣어서 환자분 보고 씹으라고 해요. 씹어서 굳은 다음에 꺼내가지고 아니면 왁스 같은 거 묻어서 빵을 물면 빼서 이렇게 빛을 비춰보고 두께를 재봐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문 재료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걸 봐서 충분한지 확인하는데 그게 참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의 안 하면 아날로그로 본을 떠서 보내면 기공소에서 여기 어디가 되게 가깝다 긴밀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뭐 방법은 맞닥뜨리는 치아를 살짝 다듬거나 아니면 여기 뾰족한 부분을 다듬죠. 그럼 어쨌든 간에 뭔가 깔끔하진 않겠죠. 그런데 이 디지털에서 가장 좋은 건 지금도 가장 좋은 건 제가 이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라 아날로그에서는 볼수 없는 이 안쪽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.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충분하구나. 만약에 부족합니다. 그럼 어떻게 제가 치아를 더 다듬죠. 다듬고 나면 아날로그에서는 조금이라도 뭐가 바뀌면 다시 또 본을 떠야 돼요. 본 뜨는데 5분 정도 걸리거든요. 그러면은 어렵게 본을 떠서 잘 나왔는데 딱 보니까 너무 긴밀해요. 치아를 더 삭제를 해요. 그럼 또 다시 본을 떠요. 그러면 이 시간이 또 5분 지나가고. 근데 재수 없으면 볼 떴는데 거기는 잘 나왔는데 뭔가 또 다른 데가 또 본을 두 번, 세 번.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. 아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한 4개만 스캔한다고 했잖아요. 스캔하고 안쪽을 그렇게 대합치와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고 충분하구나. 그러면 만약 충분하지 않다면 더 조금 삭제를 하죠. 입안에서.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. 만약에 여기를 삭제했다면 여기만 다시 이 스캔 데이터에서 지우고 다시 그냥 스캔하는 거는 한 10초? 네. 시간적으로도 엄청 세이브가 되죠. 살짝만 지우고 다시 스캔하면 되니까.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. 안쪽에서. 그러니까 이건 디지털에, 아날로그에서는 전혀 할수 없는 거를 디지털에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확도와 간편함, 편리함, 환자와 술자 모두. 뭐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히 보철물이 잘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 인상을 뜨는 과정, 그러니까 스캔을 하는 과정이 아날로그 방식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.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다시
아날로그로 돌아가긴 참 어려울 것 같은데, 저는 운 좋게 제가 직접 다 스캔을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잘 하고 있지만, 또 이제 사람 손이 바뀌면 아무래도 좀 쉽진 않겠죠. 근데 어쨌든 디지털 자체는 잘 스캔하기만 하면 너무나 편리하다는 거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번째로 자연 치아 보철물을 디지털 방식으로 만들었던 그 케이스를 보면서, 이렇게 보철물을 만들 때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